수고 많으십니다. 일본이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일본이 지지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드 배치를.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권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일본이 왜 지지하고 환영합니까? 그 이유를 총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답변이 안 됐습니다. 여러 나라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드는 우리의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드 문제 본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일본이 왜 지지하고 환영할까요? 총리의 견해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주변국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갖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한 목적인 것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일본이 지지하는 일본 국익 차원의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뭡니까? 일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일본의 국익에 대한 계산을 못하고 있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드 배치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지요. 국익입니다. 일본의 국익에 사드 배치는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아베 정부는 환호작약합니다. 군대를 못 갖게 돼 있는 평화헌법, 전쟁 권한을 포기한 일본 헌법을 고치는데 결정적인 유리한 원군을 만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자신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국익입니다. 문제는 국익입니다. 미국은 MD라는 세계적 전략을 동아시아에서 관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도 좋아합니다. 국익입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는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우리의 국익은 무엇입니까? 실을 따져봤습니까? 사드 배치의 실은 어떤 것입니까? 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지금 오늘만 실은 무엇입니까? 오늘만 해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드 배치의 분명한 목적은 북한의 핵 도발, 핵 고도화에 대한 우리 국가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따져야 될 것이고 또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검토 대상은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 충분히 토론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NSC에서 몇 번이나 열린 토론을 했습니까?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7월 7일 결정하는 NSC 말고. 네, 이 부분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저희가 검토하고 논의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치자면 여러 많은 그런 회의가 있었고 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에서 대한민국 국익이 침해되는 실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협의 내용은 제가 참석하지 않는 회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 방향은 우리 국가 안보, 국익,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제1의 목표였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사드 배치로 우리가 잃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잃는다고 단정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당사국들과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제3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방어적 시스템이다 하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면밀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중국이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포함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전말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당시의 상황을 제가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의원님 그 우려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취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차례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실과 관련해서 무역 보복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2000년 그 이른바 마늘 파동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내가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꼭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대한민국 총리가 지금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국익이 사드 배치로 해서 이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필요하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를 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회의에 오기 위해서 그동안 금년 들어서 북한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핵 실험을 했습니다. 제4차 핵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12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27발이었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지금 단기간 내에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있고 또 탄도미사일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안보가 이제는 더 논의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막을 부분들은 막고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지켜줄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는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금년 들어서도 지금 여러 번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발사 핵 도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왜 포기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북한이 근년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핵 도발을 하고 있고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중단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끝장 제재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해놓고 사드 배치, 핵을 전제로 한 충돌하지 않습니까? 상호 모순 아닙니까?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책은 한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모든 대응을 다 통해서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차단하고 끊고 북한의 핵셈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들 생각이고 그런 기본 방향 하에 국제사회와 함께 정부가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북한 핵은 고도화되고 미사일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정부의 핵 미사일 북한 핵에 대한 정책은 분명하게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귀결이 사드 배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의원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고 핵 도발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다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6월 말인가요? 시진핑 주석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그때 시 주석이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까?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시 주석과의 그런 회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양국의 입장들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사드 배치 우려에 대한 총리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국에서 회담을 통해서 논의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매우 부적절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말씀들을 다 드렸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국의 입장을 충분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됐다는 말씀도 전했습니까? 그 당시는 사드 배치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대한민국의 총리가 만나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주일 뒤에 발표할 것인데 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양국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인내하고 외교와 협상의 출구를 찾았어야 합니다. 북핵 역사 25년에서 2005년 9.19를 기억하십니까? 한국 외교의 금자탑이었습니다. 북한은 핵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 정부는 단 한 번도 9.19의 9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이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들어가시죠. 윤병세 장관님. 지난 몇 달 동안 우간다도 가시고 쿠바도 가시고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셨는데 사드 배치로 대북제재 국면이 끝난 것입니까? 바로 이틀 전에 우리가 몽골에서 열렸던 제11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아주 강력한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까지도 참석을 해서 역대 아셈 정상회담 20년 동안 가장 강력한 그러한 북핵 규탄만을 채택하고 또 안보리 결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준수한다는 입장을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윤 장관께서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그날도 제가 같은 테이블에서 저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석했던 의상들 그 자리에는 이제 왕이 부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의상 들어오고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하던 날 윤 장관께서는 백화점에 머물렀다고 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만 그 시간 외교부 장관의 정위치는 어디였어야 합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외교 장관은 365일 24시간 항상 얼러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친 그런 NSC 그런 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저희 입장을 의견 교환을 했고 또 그 전날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발표문이라든가 제가 할 역할에 대해서 이미 시간 계획별도 다 숙지가 돼 있고 또 실제로 그날 오후에도 제가 이 문제와 관련된 유관 외국 인사를 만나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간 윤병세 장관의 정위치는 북경이거나 아니면 외교부에서 전략회의를 주재했어야 맞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셔틀 외교, 정상 외교를 했어야 맞습니다. 중국을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미국을, 국가의 운명이 십자로에 서 있는데 대통령과 외교장관은 정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니죠? 물론입니다.
미얀마와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충 국가로 불립니다.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일방적인 편을 든 적이 있습니까? 베트남은 최근 아주 관계가 좋아지고요. 또 미얀마도 민주화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과거 어느 때보다 그런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닌데 우리는 한미일 남방 삼각을 선택했습니다. 역사적인 실책입니다. 자, 북방 외교는 포기한 것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또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금 이 시점을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구도로 보는 것은 그것은 과거 냉전 시대의 그런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핵 문제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한 가운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하나의 법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스스로가 만든 법을 위반해서 하셔도 안 되고 위반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셈 정상에서도 이런 의장성명을 낸 것이고 또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 그 회원국들이 이를 함부로 위반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부의 안이한 낙관론에 대해서 불안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배워야 합니다. 현 정부의 할아버지 정부 아닙니까? 자, 냉전의 끝자락에서 소련 수교, 중국 수교로 국가를 키우고 외교를 그리고 경제를 키웠습니다. 자, 북방 정책을 포기하고 북방 외교를 포기하고 국가의 생존, 국민의 번영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노태우 정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정부의 정책을. 아마 그 당시에 한러 간의 접촉, 한중 간의 접촉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의 한중 간의 접촉과 한러 간의 접촉은 상전백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보통 왕이 부장이랑 보통 대여섯 번을 만나고 러시아랑도 금년 상반기에만 세 번을 만났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도 러시아와 많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꼭 밝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한국 현재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자했고 또 그런 점에서 양자관계를 그들 나라도 중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냉엄합니다. 희망사고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를 발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선에서 장사정포, 천문,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를 비롯한 천기의 미사일이 남을 향해 발사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는 무용지물 물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핵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다릅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에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방사능 물질과 잿더미로 뒤덮인 폐허 위에서의 승리,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의 대전제는 전쟁 방지입니다. 평화의 제도화입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일본은 환호착약합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MD 전략을 관철했다고 속으로 환호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국익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과연 한국의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국익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이 헌법 60조를 쳐다봐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조약,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인 국회가 나라의 운명이 십자로에 서 있는데 사드 배치에 초당적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입니까? 사드와 같은 군비 경쟁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노동력은 줄고 생산성과 성장률은 벽에 부딪혔는데 출구는 어디입니까? 북방 경제로 가는 출구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을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출구는 사드 배치를 국익을 중심으로 국회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기냐, 취소냐, 국회 동의냐, 이 세 가지 선택지에